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은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오늘도 금물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금물장뿐 그렇죠. 아니라 저희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야기할 때도 LG화학이 전날 네. 너무 강했다 그 네.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금물장에서도 LG화학이 굉장히 강했어요. 시총도 이제 순위가 올라갔고 그렇죠. SK이노베이션도 뭐 10%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요. 삼성 SDI 역시도 뭐 흐름을 함께 가져가는 모습 역시 2차전지는 살아있구나라는 흐름이 주간 내내 확인이 됐는데 오늘 관련한 이야기들 좀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주자들이죠. 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도 올해 3월 달인가요? 저점이 23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75만 원 때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3배 넘게 올랐죠. 이제 대형주도 이렇게 오른다라는 부분들을 그러게요.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 앵커님은 지금 LG화학 75만 원대 넘어가는 주가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아무래도 좀 이성적인 부분들이 네.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죠. 상황들이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다릅니다. 지금 75만 원대까지 들어온 주가라도 왜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려고 열광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좀 시장에 줄을 이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이번에 국내 배터리 3사가 강하게 올라온 대표적인 흐름들이 이 글로벌 점유율 현황이 바뀌면서 나왔던 네,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현재 LG와 관련된 쪽과 삼성 SDI 노랗게 표현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작년 동기와 지금 현재를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성장률 측면으로 보게 되면 국내 배터리 3사를 보게 되면 모두 다 지금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특히 다른 나머지 회사들보다는 오히려 두드러진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네네. 관점 쪽에서 더 열광하고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해야 돼요? 지금 점유율이 우리나라 회사들만 다 보면 두 배씩 뛰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잘 팔리니까 그렇겠죠.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잘 팔릴까요? 네, 왜 그러냐면은 유럽 쪽에 대한 동향들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관련된 쪽까지 다 합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네.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죠. 뭐 적게는 70%대, 많게는 뭐 200-300%대까지 전기차 흐름들이 성장하는데 그 전에 LG화학을 비롯해서 국내 배터리 3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유럽 쪽에 잘 정착했습니다. 아. 대표적으로 폴란드 공장, 헝가리 공장 이쪽에 동유럽 쪽에 먼저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럽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분위기들이 상당히 컸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유럽의 전기차 쪽에 대한 성장을 그대로 고스란히 안아가겠다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유율만 보게 되면은 작년 점유율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10.8%대였었는데 한 24%대 거의 2배 이상 뛰기 시작하죠. 1위로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삼성 SDI와 이제 SK 이노베이션까지 모두 다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총 점유율을 보게 되면 네. 거의 35%대 육박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업체들 뭐 CATL이나 파나소닉 과거에 어떤 강한 그 강자로 군림했던 모습들이 지금 국내 업체들에 비해서는 다 밀리기 시작을 하죠. 특히 이제 CATL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중국 쪽에서 배터리 관련된 쪽은 계속 성장하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지만은 일단 단면을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보조금 관련된 쪽으로 내수용으로 적극적으로 네. 키우고 있는 상황들인데 해외 가서 수주한 경험들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ATL이나 BYD 모두 다 내수용이다라는 네. 한계를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일본의 대표적인 2차 전지 주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아무래도 테슬라를 뺀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테슬라에 대한 영향력들이 상당히 크죠. 근데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LG화학 쪽에도 문을 열어놓고 있는 등 약간 이제 다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나소닉의 영향력들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점유율과 함께 커가고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계속 이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 동향까지 같이 네. 지켜보게 되면요. 일단 올해 들어서부터 나오고 있는 전체적인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확대되는 건 맞고요. 그중에서 여전히 중국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판매 대수, 그러니까 즉 성장률을 봤었을 때 중국 쪽이 워낙 뜨겁게 성장하는 건 맞는데
그 뒤를 바싹 따라가고 있는 게 유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의 승패가 그대로 전기차 시장에 특히 배터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영향을 키우고 있다는 관점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유럽 쪽도 일단 지금 보조금과 함께 자기네 자국에 즉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쪽에 계속 뺏기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국의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높이겠다라는 쪽에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유럽 쪽의 브랜드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전히 국내 배터리 3사가 이를 그대로 충분히 이어가면서 변화가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어떤 유럽 쪽의 대세는 국내 배터리 3사들의 영향력들이 크다라는 쪽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중국 기업들의 이제 점유율이 워낙 기존에 높았고 중국 그렇죠.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뭐 달리 볼 필요는 없으나 이제 네. 바깥으로 확장성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에 이제 미리 진입을 해서 잘하고 그렇죠. 있었고 유럽 네.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지난 금요일에도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많이 늘었다는 게 이제 국내 배터리 종목들의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그 정도의 성장률 상승률 기대했던 것보다 뛰어넘는 수준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뭐 이 정도 예상을 했고 반영을 해왔던 건데 그날 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외 종목들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게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CATL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쪽에서 가장 부각을 많이 네. 받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벌써 한 뭐 80조 원대 우리나라 돈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보통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1기가와트당 약 한 900억, 1000억 정도를 쳐준다고 합니다. 근데 1기가와트에? 예, 네. 그 정도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52조 원대까지 들어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CATL이나 어떤 해외 중국 쪽의 배터리 업체들보다는 훨씬 더 싼 게 아니냐라는 네. 시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잠잠하던 외국인들까지 움직이게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도 있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럼 실적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어떤 올해 실적과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일단 약간 아쉬운 부분들은 아직까지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쪽이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적어서.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 여전히 지금 현재 기초화학 쪽이 거의 60-70%를 차지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매출 비중이 30%고요. 삼성 SDI도 아직까지는 소형 관련된 2차 전지, 즉 스마트폰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관련된 2차 전지는 한 24%대. 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제마진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그렇죠.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나 소재 관련된 쪽이 24%대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관련된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여전히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비중이 좀 더 커져야 되는 건 맞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인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올해도 어떤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쪽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적 관련된 부분들 보게 되면은 그래도 성장한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올해 예상 순익 대비해서 PER 부분들 네. 같은 경우 LG화학이 50배, 삼성 SDI가 67배 정도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떤 적자의 흐름이다 보니까 네, 계산이 안 되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주가는 거의 뭐 100%대 이상씩 올랐다는 부분들이 약간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주가 대비해서 해외 경쟁사 대비해서 싸다란 부분들이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PR 무시한다. 일단은 어떤 경쟁사 대비에 대한 주가들을 먼저 보여주는 흐름들에 보조를 맞추겠다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먼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측면들에 대해서 먼저 눈길을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업체들 지금 PER 얼마 정도 받고 있다고 하셨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CAT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한 70-80배 정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성장하는 산업 쪽에서 이 정도로 받쳐준다라는 관점 쪽에서 PER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희가 요즘 보면은 시장에서 PER은 좀 잊어라 어떤 PDR이라고 그러죠? 드림. 네, 이쪽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단 주가 수준들이 그만큼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눈길은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현 주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50배, 67배 사실 뭐 낮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이제 동종업계 경쟁사 대비 본다면 그리고 이제 요 대형 2차 전지 쪽에서의 매출 비중을 점차로 높여갈 수 있다는 흐름 안에서 본다면 뭐 시장도 커지고 있고요. 지금의 PER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도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네. 사실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야기하셨고 최근에 요 대형주들이 워낙 가볍게 움직였기 때문에 또 관심이 많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렇다 또 소재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볼까요? 네,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주가 가면은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은 그렇죠. 다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이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만 일단 본다고 하더라도요. 특히 양음극재 관련된 포스코케미칼이나 양극재 관련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코스모 신소재 모두 다 올해 주가도 거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근데 마찬가지로 올해도 실적 흐름들이 양호하게 나올 걸로 포스코케미칼을 제외하고는 네. 모두 다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또 PR 관련된 특히 비쌀 수밖에 없죠. 네. 뭐 많게는 100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뭐 전해질 관련된 쪽의 종목들이라든가 또 이제 동박 관련된 쪽도 요즘 많이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장비 업체들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어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완전히 비싸다라고 보기는 좀 15배는 좀 귀여워 네. 보이는 수준이긴 네. 하네요. 오히려 어떤 이런 쪽이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업황이 성장하게 되면은 초기에 일단 성장하는 업황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충분히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계속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나오게 되면은 장비 업종들이 오히려 장비를 발주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 산업의 성장성 대비해서는 장비 업종들이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싼 게 아닐까 상대적인 겁니다. 네. 네. 그런 관점들이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은 앞으로는 또 장비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눈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네. 쪽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주, 뭐 장비주들 비교해봤을 때 배터리 3사의 PR이 낮은 수준은 아니기는 하네요. 네. 또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장비주 약간 덜 평가받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쪽으로는 네.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도 주신 것 같고 배터리 관련 주들이 워낙 이제 꾸준한 매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봤는데요. 오늘 시장 이제 계좌 하기 한 4분 정도 앞두고 있어요. LG화학은 오늘 한 강보합 정도 출발 네.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요 배터리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뭐 중기적으로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모두 다 사고 싶어하는 종목이고요. 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좀 쏠림 현상이 좀 강하지 않았나. 특히 이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모릅니다.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무시하고 계속 움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좀 이성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조정시 비중을 늘리자라는 관점 쪽으로 살짝 유보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좀 덜 간 종목들이 뭘까?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가격 대비해서 그나마 전고점을 돌파를 못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높은 쪽이 뭘까라고 찾아보게 되면 일단 그나마 그래도 LNF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LNF 아까 PR 220배 아니었어요? 그런데 워낙 지난번에 실적들이 부진했는데 ESS 매출 쪽이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할인되는 측면들이 높았죠. 근데 내년에 새롭게 이어지고 있는 하이니켈계 쪽에 대한 실적 흐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이런 할인 요소가 좀 제거되는 관점 쪽에서 성장성이 좀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들이 좀 더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S&T 모티브라는 회사. 그렇게 시장에선 방산주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구동모터 쪽에 전기차 관련된 핵심 관련된 부품 쪽을 생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도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고요. 또는 지금 동박 관련된 쪽은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알루미늄 박은 얘기가 좀 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알루미늄 박은 오히려 어떤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쪽에서 어떤 매출 비중 대비 원가가 한 1%밖에 안 되니까 동박은 한 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부항은 못 받았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다 올라가니까 일단 나도 이것도 간다. 네,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삼화 알루미늄이라든가 네. 또 DI 동일 관련돼서 자회사가 동일 알루미늄이 있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알루미늄박 관련된 양극재 쪽에 쓰이는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 쪽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쪽이 더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도 대비를 하면서 전략을 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극재 알루미늄박, 뭐 삼화알루미늄, DI동일 이런 종목들 네. 물론 이제 매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덜 평가를 받기는 했을 텐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다 가는 국면이다 보니 그 안에서 덜 간 것들 찾는 관점에서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요.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